존경하는 광주부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돌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등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일반 학교와 상황이 달라서 등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광주 전체 5개 구역에서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리 학교는 휴업을 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과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전국 부설처 연합회 교장 선생님 협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였고 학부모님 설문을 하였으며 대학과 협의 그리고 전체 선생님들과 2시간 이상 협의회를 하였고 어제는 운영위원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주 1회 등교 4일 원격 수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광주 지역의 일반 학교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살펴보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학부모 설문에서도 83% 학부모님들께서 전면 등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셨고, 선생님들께서도 원격 수업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등교 수업 병행을 원하셨습니다. 여러 가정 형편으로 인해 꼭 등교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한 반당 10명 내외로 운영하여 온라인 수업 지원과 급식 후 하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단한 명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